안녕하세요, 루비입니다. 오늘은 시간과 계절에 관한 수화를 배워볼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고 빠르게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계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은요, 봄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요. 따뜻하다와 같이 씁니다. 봄, 따뜻하다. 그리고 여름은 덥다와 같은데요. 일단은 이렇게 여름, 여름. 그리고 가을은 바람과 같습니다. 가을, 가을. 겨울은 춥다와 같은데요. 춥다, 겨울,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을 해볼게요. 아침은 여기서 해가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은 이렇게 12를 만들어서 이마에다 이렇게 대주면 정오라는 뜻이에요. 정오에 먹다. 점심. 그리고 저녁은 숫자, 이게 6이에요. 숫자 6. 그래서 6시 이후면 저녁이라고 해서 저녁. 저녁. 그리고 새벽은 이렇게 해서 새벽, 그종 치는 모습을 본다고 해요. 새벽, 새벽. 그리고 아까 이게 정오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전 하면 오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후, 오전, 오후. 혹은 정오에 전 하면 오전, 정오에 후 하면 오후입니다. 그리고 낮과 밤은 낮, 밤, 낮, 밤. 그리고 가끔이라는 수화는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그리고 갑자기라는 수화는요, 표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또라는 수화인데, 좀 놀란 표정과 함께 같이 하면 갑자기, 그리고 얼굴 가까이에서 해주셔야 합니다. 갑자기, 갑자기. 혹은 손가락을 다 펴요. 갑자기, 갑자기. 그리고 동안이라는 수화는요, 이렇게. 뭐뭐 동안, 뭐뭐 사이라는 뜻입니다. 동안. 그리고 잠깐이라는 수화는요, 이렇게. 짧다. 짧은 동안. 잠시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오래, 오래, 길다라는 뜻도 돼요. 오래, 과거, 과거, 미래, 미래. 그리고 하루 전, 어제, 하루 후, 내일. 작년은 주먹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뒤로. 작년. 작년. 그리고 내년. 내년. 그리고 올해는요, 지금. 이게 지금이라는 뜻이에요. 지금의 해. 해. 올해. 시간. 그리고 계절이라는 수화는요, 시간은 이렇게. 시간. 그리고 때. 시간과 때는 비슷한 뜻이긴 하지만 그래도 시간이라는 의미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때라는 의미를 써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 때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계절이라는 수화는 사계절이죠? 이렇게 돌려줘요. 계절, 계절. 네, 이렇게 간단하게 시간과 계절에 관한 수화 단어를 배워봤습니다. 수화 단어 문장, 그리고 노래들 댓글로 많이 추천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봄, 여름, 가을, 아침, 점심, 저녁, 새벽, 오전, 오후, 낮, 밤, 가끔,
잠시, 오래, 과거, 미래, 어제, 내일, 작년, 내년, 올해, 시간, 때, 계절.